네, 안녕하셨습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월 오봉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와 달, 그리고 다섯 봉우리의 산이라는 의미의 1월 오봉도는 혹은 1월 오학도, 혹은 뭐 1월 곤륜도 등 다양한 이름으로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이 임금님을 상징하는 하나의 그림으로 알려져 있어서 지금 만 원짜리 지폐의 세종대왕 어진과 함께 그뒷 배경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1월 오봉도가 되겠죠. 자, 그만큼 이 왕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는데 흔히들 이 1월 오봉도는 음양오행의 개념을 상징화한 그림이다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자,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상호대립적이고 순환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게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양과 낮과 밤, 덥과 춥다, 밝다, 어둡다로부터 시작해서 남자와 여자에 이르기까지 결국 이것이 상호대립적이면서도 또 상호순환적인 이런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대적 개념 때문에 이 양과 음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이 개념을 도입한 많은 현판들, 이 문의 이름들이 지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양에 해당되는 대와 음에 해당되는 소, 장, 단, 전, 후, 좌우, 동서, 남북로부터 시작을 해서 문무, 생성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다양한 음양의 논리가 바로 이 문의 이름으로 들어가게 돼서 생성의 연생전과 경성전이라든지 춘추의 만춘전과 천추전이라든지 문무의 육문당이라든지 육무당 같은 것들이 이렇게 붙여지게 되었다. 즉 이러한 음양의 개념이 도입이 된 것이다. 그래서 경복궁의 기본적인 이 건물 배치를 보더라도 이 좌우 대칭 속에서 그 붙여지는 문과 건물들의 이름들이 이러한 음양의 원리가 도입이 되어 붙여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오행의 개념이 우주를 구성하는 기운으로서 목화토금수를 들고 있는데 흔히 이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동서남북중의 개념으로 이렇게 원형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음양오행에 입각해서 이루어진 그림을 흔히 이렇게 1월 오봉도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것에 담겨져 있는 해와 달이라든지 산봉우리, 소나무, 물과 같은 것들이 다 생명이 오래가는 그런 의미에서 왕실의 번영을 의미하는 의미로서 흔히들 이렇게 좌우 대칭으로 그려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해와 달이라든지 산봉우리의 배치라든지 자, 이 소나무의 양쪽의 배치, 폭포수의 배치 같은 것들이 이런 대칭적인 음양의 개념으로 도입이 되었고, 이에 따라서 이것이 이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병풍의 형태로 만들어진 것도 있고, 이 틀에 꼽는 삿병의 형태로 만들어진 예들도 있어 왔다. 그래서 임금님이 이동하는 그 자리마다 이 병풍이 치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런 개념에서 이 장생도와 기본적인 성격은 같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해, 산, 물, 소나무 이런 것뿐만 아니라 거북이라든지 사슴이라든지 학이라든지 불로초와 같은 이런 것들이 이어진 장생도의 기념으로도 이 1월 오봉도는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다양한 경우에 이 어떻게 십장생이 선정이 되었는지 이건 경우마다 그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또 표현의 경우는 좀 달랐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다 이렇게 장수를 하자는 번영을 이루자는 그런 의미를 좋은 의미를 담겼다고 볼수 있겠고요. 궁궐 내에서의 이런 불박기 문과 같은 경우도 이런 군록 장생도와 같은 자, 좋은 의미를 담은 것들을 소재로 해서 그림이 그려지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경사스러운 잔치가 벌어질 때에도 펼쳐졌었던 이런 병풍 속에서도 불로 장생을 상징하는 열 가지의 소재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펼쳐지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 예들은 곳곳에서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문 자체가 너무나 화려한 궁궐 예술의 왕실 예술을 아주 반증해 주는 대표적인 이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탕은 아주 금박의 이런 화려함 속에서 나타났던 해학 반도도 같은 경우는 한쪽 면은 1월 5봉도이면서 또 뒷면은 이런 해학 반도도라고 해서 또한 이 또한 장수를 비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그림들이 함께 앞뒤면에 그려지는 예들도 많았다는 것이죠. 해, 또 학, 거기에 자, 천도복숭아가 되는 것이죠. 이런 도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상서로운 정말 기운을 갖고 있는 열매들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는 아주 재밌게도 1월 5봉도와 해학 반도도가 이렇게 결합이 되어서 1월 5봉과 더불어 이 천도복숭아가 반도가 이렇게 그려지는 이런 구조의 병풍들도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자, 서울에 지금 남아있는 5대궁마다 이 1월 5봉도들은 어좌 뒤편을 늘 장식하고 있으니 창덕궁 인정전의 경우도 바로 이렇게 1월 5봉도가 자리를 잡고 있고요. 신선원전에도 1월 5학도가. 자, 이거는 경복궁 근정전이 되겠죠? 의 경우도 이렇게 예외 없이 어좌에는 이런 그림이 꼭 들어가게 마련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경희궁의 경우도 숭정전의 경우도 그 내부에 이렇게 1월 5봉도가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는 덕수궁이 되겠네요. 이 중화전의 경우도 1월 5봉도가 그려져 있고요. 자, 여기는 창경궁이 되겠습니다. 창경궁 명정전에 들어가 보면 사실 지금 전하고 있는 이 궁궐의 전궁 중에 가장 오래된 게이 창경궁의 명정전이죠. 자, 이 광해군 때에 다시 지어지게 되는 이곳에도 1월 5봉도가 그려져 있는데, 자,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 어좌의 뒷부분, 이 뒷면 부분을 보게 되면, 자, 병풍에 문이 달려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자, 문이 되겠죠. 그리고 이곳에 계단이 있는데, 임금님 전용의 이런 계단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자, 1월 5봉도는 또 다른 기능으로서 뒤쪽에서 이 병풍을 문을 열고 어좌에 행차하실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경복궁 근정전에 1월 5봉도를 찍었던 옛 사진 속에서도 이렇게 문이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런 의미에서 1월 5봉도라고 하는 것은 임금님이 어좌에 오르는 이런 출입문의 기능도 함께 했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1월 5봉도에 대해서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